얼마든지 골라서 쓰라네요. 1번 문장, 이거, 이 문제를 이런 문제 푸는 그 접근 방법이 뭡니까? 뭔 얘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번 문장은 민규가 생각하기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친구에게 엄마는, 어머니께서는 뭐다? 교수래죠? 프로페서, 교수죠. 뭐 이런 뜻이죠. 나는, 뭐 영어스럽게 쓸게요. 나는 무엇을 갖고 있다? 친구를 갖고 있죠. 친구는 친구인데, 어머니가, 엄마가 교수인,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 뜻대로 하면, 나는 갖고 있다는 뭐예요? I have what? A friend죠. Friend는 friend인데 어떤 whose brother is a professor. 그렇죠? I have a friend whose mother is a professor. 그러면 이 문장을 둘로 바꿔보겠습니다. Friend가 여자친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에게 친구가 있다? I have a friend. 더하기 her mother is a she's가 아니죠. professor. 이두 문장을 합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반복된 게 뭐하고 뭡니까? a friend하고 her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얘는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죠. 그녀의 엄마. 그렇죠? 소유격이니까 얘를 뭐로 바꾼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바꾸죠. 그렇죠?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제일 앞에 오면 두 문장이 합쳐질 준비가 됐고, 그러면 이 녀석을 뭐 뒤로 갖다 놓는다? 그렇죠. 선행사 뒤로 갖다 놓는 거죠. 선행사가 뭐니까?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냥 마찬가지 2번. 이 문장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다은아? 이것은 호랑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온 호랑이다. 이런 문장이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호랑이입니다. This is the tiger. 그렇죠? 타이거는 타이거인데 어떤 which comes from China. 그렇죠? This is a tiger which comes from China. 그러면 이걸 두 문장으로 해볼게요, 이번엔. 오케이, 이것은 호랑이입니다. This is the tiger. 더하기. 그렇죠. The tiger comes from China. 이두 문장이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가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이 녀석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고, 주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 없고 바꿔 쓸수 있는 건 그렇죠. 대시죠. 오케이. 타이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는 쓸수 없다. 뿔을 쓸 수는 없겠죠. 대시나 또는 위치를 써야 되겠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항상 뭐가 오는데? 동사가 오는데 동사의 형태 더 타이거 단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come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죠. 그다음에 3번. 오케이. 그래서 재영이가 생각하기에 이 문장이 무슨 뜻이야? 이것은 그쵸? 이런 문장이죠. 오케이. 그러면 줄리엣은 여자입니다. 줄리엣 is the woman. 워먼은 워먼인데 누가 뭐 하는? Whom I love most in the world. 그쵸? 이런 문장이죠. Juliet is the woman whom I love most in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whom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되고, 바꿔 쓸수 있는 거, that도 되고, 또 생략도 되고, 또 who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who나 또는 whom이나 that이나 또는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죠?
누가? 자, 그럼 또두 문장 나눠볼게요. 줄리엣이 그 여자입니다. Juliet is the woman. 그 다음에 더하기. I love her most in the world. 그렇죠? 여기서 반복된 거 뭐? The woman과 her. 그렇죠? 그럼 얘가 이 뒷문장의 꾸미로 갈 거니까 얘를 whom으로 바꾸면 되겠죠? 들어와서 이 자리로 하고 선행사 the woman 뒤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 한 문장. Juliet is the woman whom I love most in the world. 자,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러고, 그렇죠. Love의 목적어였으니까 목적격이라고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다음 4번. 민규 생각하기에 이거 뭔 얘기예요? 대어 lived 살았었다 이 말이죠. 늙은 농부가 살았었다. 농부는 농부인데 어떤 그렇죠. 땅을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이런 뜻이죠. 땅을 더 갖고 싶어 했던 늙은 농부가 살았다. 그럼 늙은 농부가 살았다. They lived on old farmer. farmer는 farmer인데 뭐 했던 who 그렇죠. Who wanted to own more land?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 문장 나누겠습니다. 이거 대어 리브드인데 리브라고 되어 있네. 오케이. 그러면 늙은 농부가 살았습니다는 똑같이 대어 리브드 on old farmer 더하기 farmer 남자인 것 같으니까 he wanted to own more land.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아니, 이렇게 두 문장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반복된 게 he하고 on old farmer 같으니까 얘가 뭐로 바뀐다? who로 바뀐다. 그렇다면 얘는 무슨 격? 주격. 주격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 주의해야 되는데 다행히 무슨 시제니까? 과거형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또 선행사 뒤인 아무도 이렇게 쏙 들어가면 한 문장 되고. 그럼 얘는 무슨 격이라 그러고 이라 그러고 생략할 순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건 that으로 바꿔 쓸수 있겠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 2, 3, 4 풀고 나서 느낀 점 어렵더라. 이거 망했더라. 포인트가 두 개씩 틀렸군요. 1번 문제부터 많이 틀렸죠. 1번 문제부터 틀리고 2번 문제는 공통으로 틀린 것 같고 나머지는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 뭐 틀렸어요? 보겠습니다. 뭐 틀렸어요? 타이거를 사람 취급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바르게 고치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he has a cat which ears are very big 이러고 있습니다. he has a cat which ears are very big. 오케이. 그래서 다음 어떻게 고쳐야 될것 같아? whose로 고쳐야 될것 같아? 왜?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 he has a cat whose ears are very big은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럼 갖고 있다. He has 무엇을? A cat이죠. A cat은 cat인데 어떤 whose ears are very big 이렇게 되겠죠. 두 문장으로 나누면 he has a cat 더하기 뭡니까? Its 그렇죠. ears are very big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된 게 뭐랑 뭔데? A cat과 its인데 얘 무슨 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whose. 맞습니까? 위치가 아니고 whose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2번 민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고쳐야 될것 같아? 위치. 위치밖에 선택 방법이 없나? 뱃도 가능하죠. 하지만 모르는데
후만큼은 안 되죠. 왜? 더더욱이 선행사죠. 그렇죠. 안 되는 이유는 이 문장을 먼저 우리말로 생각해 봐야 될것 같네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이 뭐다? 그 개래죠. 그렇죠. 개다. 개는 개인데 어떤? 그렇죠. 장님이라고 할게, 그냥. 장님, 그 장님을 뭐 할? 도와주게 될. 저 녀석이 그 맹인분을 도와줄 개다. 저것이 그 개입니다. 그렇죠. That is the dog. 아니고 신이라고 써. 개는 개인데 뭐 할? Which will help the blind man.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두 문장 나누면 저 녀석이 그 개입니다. That is the dog. 자꾸 신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그것이 도와줄 것입니다. It will help the blind man.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도 그 반복된 게 뭐하고 뭐하고 더독과 이시 반복되는데 더독이니까 그렇죠? 몸만 빼고 다 됩니까? 후 빼고 다 되죠. 그렇죠? 후 빼고 대시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를, 그래서 예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런다. 그렇죠. 주격이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생략할 수는 없지만 대수로 바꿀 수는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3번. It is the biggest ship which I have ever seen 하고 있는데요. 재영이가 생각할 때 하기에는 위치를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대수로 고쳐야 돼? 왜? 일단 이 문장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가장 큰 배래죠. 그쵸.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비교죠, 이거. 그쵸. 그 중에 최상급 비교죠. 가장 큰 배다. 가장 큰 배는 가장 큰 배인데, 누가 뭐 했던? 내가 지금껏 봤던. 그쵸. 내가 지금껏 본 배 중에서 가장 큰 배다. 이거 무슨 시제라고 하죠, 이걸 보고?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인 꼴이죠. 내가 지금껏 본 중에서 가장 큰 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사가 이렇게 특별하죠. 그러면 뭘 쓰는 경향이 있다? 관계대명사 that.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두 문장 나누면 It is the biggest ship 더하기 I have ever seen the ship. 그렇죠. 목적격이죠. seen의 목적격이죠. 선행사가 seen의 목적격으로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A car ran over a boy and a dog who were crossing the street. 오케이. 그래서 다음 생각하기에는 who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that 또는 that 또는 이 없죠. 그렇죠? 왜 그런지는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생각해볼까? 이 문장의 뜻이 뭡니까? 다음 차가 who that were crossing the street 하고 있던 이 뜻이죠. 그쵸. 내가 다 했죠. 그쵸. 오케이. run over 뭐 하다 차로 치다 그니까 run over, 차로 치다 이 뜻입니다. 차가 도로를 건너가고 있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말이죠. 도로를 건너가고, that were crossing the street 하고 있었던 누구랑 누구를, boy와 dog를 이 말이죠. 뭐 해버렸다? run over 해버렸다. 치고 지나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hat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선행사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물만 있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있죠. 그럼 얘를 보면 who를 써야 되고 얘를 보면 which를 써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뭐밖에 안 돼 이건? that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주격이면 뒤에 오는 동사의 형태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치고 지나갔던 거 언제니까? 과거니까 건너가고 있던 것도 언제? 과거죠. 그쵸?
그래서 복수형 얘 안만 길어봤자 they were crossing 두 문장 나누면 a car ran over a boy and a dog 더하기 they were crossing the street 그래서 they 뒤에 비 오는 비동사는 were죠 그래서 됐습니까? 하지만 they that were는 한꺼번에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해버릴 수 있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왜? 얘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하는 중이었던 그렇죠. 길을 건너는 얘를 보고 뭐라 그러니까 얘를 보고 현재 분사라고 하니까 분사는 충분히 뭘 꾸밀 수 있다?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마초 크로싱만 가지고도 그냥 계속해서 밑줄친 부분과 바꿔쓸 수 있는 말 쓰세요. The girl that we like will sing for us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재영이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The girl that we like will sing for us. 네, 해석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 don't like movies that have unhappy endings. I don't like movies that have unhappy endings. 전부 해석해 주세요. 시킬 거니까. 그다음에 Yuna is doing some work that she has to finish today. Yuna is doing some work that she has to finish today. 너무 멋지신 분. A customer is a person that buys something from a shop. A customer is a person that buys something from a shop. Linda is the first girl who has ever won the grand prize. Linda is the first girl who has ever won the grand prize. Grand prize가 뭡니까? 대상이죠, 대상. 됐습니까? Grand 한 prize니까 대상이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민규야, The girl that we like will sing for us가 뭔 소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소녀는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줄 것이다. 이 부분만 딱 빼고 해석했네요. 그렇죠? 오케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문장 해석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I don't like the movies that have unhappy endings가 뭔 소리죠? 그래, 난안 좋아한대죠. 그렇죠? 뭘안 좋아한답니까? 영화요.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얘 갖고 있던데 얘 만났으니까 어떤 갖고 있는 영화를 안 좋아하죠. 뭘 갖고 있는? 슬픈 결말. 그렇죠? 불행한 결말. unhappy ending이죠. 그렇죠? 슬픈 결말을 갖고 있는 끝이 슬프게 끝나는 영화를 안 좋아해. 말이죠. 맞습니까? 관계대명사는 이거를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이런 역할을 무슨 시 역할하는 덩어리 어떤 시 역할하는 덩어리를 잘 찾아서 어떤 시부터 해석하는 게 관건이죠. 나는 슬픈 결말을 갖고 있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매끄럽게 되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민규 생각하기에 Yuna is doing some work that she has to finish today가 뭔 소린 것 같아? 나는 어떤 일을 일을 좀 하고 있는 중인 모양이죠? 그렇죠? 하고 있는 중이다, 일을. 일은 일인데 어떤 일? 오늘까지 해야만 그렇죠? 그녀가 오늘까지 끝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유나는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that she has to finish today. 자, 이거는 그녀가 오늘까지 끝내야만 한다죠. 근데 얘 만났으니까 그녀가 오늘까지 끝내야 할 이 부분을 선행사보다 우리말에서는 항상 먼저 해석하죠. 우리말은 꾸미는 말이 뒤로 가는 일이 절대 없으니까. 그쵸? 우리 그녀가 오늘까지 끝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재영이 생각하게 이건 뭔 소리예요? 커스터머 여기 다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할 때 다. 아, 잘 들었어. 커스터머는 뭐다? 이게 고기상. 커스터머는 사람이래죠, 그쵸? 사람은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래요?
뭐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 얘 사다지. 얘 만났네. 어떤 사람? 사는 사람이래네. 뭘 사는 사람? 뭔가를 산대죠. 어디에서? 가게에서, 그쵸. 가게로부터 뭔가를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커스터머라 하니까 커스터머는 당연히 뭐겠어? 고객이겠죠. 고객은 사람이죠. 고객이 개일 리는 없죠. 고객은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Buy something from a shop.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민규 생각에 Linda is the first girl who has ever won the grand prize는 뭔 소린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으로 대상을 받은 여성. 오케이, 린다가 첫 번째 여자애래죠. 그래서 여자애는 여자애인데 뭐 했던? Won the Grand Prize 했던 언제껏? 지금까지 이제껏 우승상을 획득한 최초의 여자아이입니다. 여태까지 남자애들만 그랜드 프라이즈를 받았단 말이죠. 대상을 받았는데 린다가 처음으로 받았단 말이죠. 무슨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시 1번. 뭔 소리야, 대화? The girl that we like will sing for us가 뭔 소리야? The girl that we like will sing for us. 다음은 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거를 찾아내야지, 이거를.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우리가 좋아한다는데 얘 만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노래해줄 것이다. 우리들을 위해서. 에? 자, 누누이 얘기합니다. 관계 대명사절이 이렇게 끝으로 가는 건 여러분들 그런대로 해석을 좀 해. 관계 대명사절이 지금 1번 빼고 나머진 전부 다 뒤에 있어, 그냥 끝에. 근데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니까. 선생님, 해석하기 어렵고. She will sing for us죠. She will sing for us.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있을 때 니들은 맨날 헤매. 지금까지. She will sing for us라고 그랬어. 설명하자, 선생님이 she.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야지. 우리가 좋아한다는데, 아, the girl that we like. 아, 우리가 like 하는 the girl. 이 말이구나. 응? 자, 그럼 바꿔 쓸수 있는 말. 문제는 바꿔 쓸수 있는 말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that 대신 쓸수 있는 거다 말해주세요. 봄, 생략, 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like movies that have unhappy endings.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거다 얘기해 주세요, 세영. Which? 또. 없습니까? 생략은? 안 돼? 위치만 가는 거다. 오케이, 3번. Yuna is doing some work that she has to finish today. 그래서 민규, 때 대신 쓸수 있는 거? Which? 또. 생략. 또. 없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4번. A customer is a person that buys something from shop. 다음, 때 대신 쓸수 있는 거? Who? 또. 없다. 오케이, 그 다음. Linda is the first girl who has ever won the grand prize. 재영, who 대신 쓸수 있는 거? That. 또. 뭐? 없습니까? 자, 여기에서 1번하고 5번에 대해서 우리가 나머지는 다 했고요. 1번하고 5번에 대해서 더할 얘기가 있죠? 오케이, 5번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여기는 왜 5번을 내가 더 얘기하려고 그럴까? 여기에 걸은 거리인데 어떤 거리야? The first 거리죠. 그렇다면 who를 쓰지 않죠. 그쵸? 뭐를 쓰는 게 정상인지 바꿔 쓸수 있는 거를 찾으라 했지만
이거는 잘못된 걸 고치세요라는 문제에 들어가야 되겠죠. 후가 아니고 뭐 써야 되겠다. that을 써야 되겠다. 맞습니까? 그럼 1번. 자, that. 여기에 the girl whom we like, the girl that we like, the girl we like.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하나 빠졌죠? 그렇죠. whom이 되면 당연히 뭐도 돼요. who도 돼야죠. 맞습니까? 목적격일 때는 who, whom 다 되죠. The girl we like will sing for us. The girl who we like will sing for us. The girl whom we like will sing for us. The girl that we like will sing for us. 그러니까 whom이 바꿔 쓸수 있는 게 제일 많네. 그렇죠? whom이 제일 변수가 많죠. whom은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까지 되니까 목적격이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근데 무슨격 관계대명사만 문제로 안 나왔죠? 그렇죠. 소유격만 안 나왔죠. 소유격은 바꿔 쓸수 있는 게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을 할때 빈칸에 얼마나 써라. This is the computer. It attracted my attention at first. Attract가 뭐 하다죠? Attack이 아닙니다. Attract가 뭐 하다죠? 바꾸다. 그쵸, 끌다죠. 그쵸, 어텐션은 관심. 그러면 this is the computer. It attracted my attention at first. At first는 뭐죠? At first. 처음으로야, 처음에는이야. 처음에. 그쵸, 처음으로는 for the first time이죠. It attract, 그것이 뭐 했다? Attracted 했다. 무엇을 attract 했대요? My attention은 언제? First. 처음에는 그것이 나의 관심을 끌었다. 이것이 그 컴퓨터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합치면 이것이 뭐다? 컴퓨터.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뭐 했던? Which that attracted my attention at first. 그래서 이 it과 컴퓨터가 반복되고 있고 이 위치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러고 그렇죠 주격이라고 얘기한 뒤에 attracted란 동사가 오니까 그러니까 생략할 수 없다 위치 또는 that 그다음 Kevin is the boy. He is called a walking dictionary. Kevin은 뭐다? 그 머시매다. 그는 뭐 한다? 그가 부르는 거야, 불리는 거야. 여기 수동태라고 배웠죠, 이거. 그는 불린다. 뭐라고 불린대요? 그렇죠. 걸어 다니는 사자. Kevin is very smart.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걸어 다니는 사자이라고 불리니까 소통하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반복된 거 뭐? The boy, he. 그래서 he를 뭐로 바꾼 다음에 who 또는 that 한 다음에 the boy 뒤로 넣으면 되겠죠. Kevin is the boy that is called the walking dictionary. Kevin is the boy who is called the walking dictionary. 됐습니까? 네, Kevin is the boy who is called a walking dictionary. 그러면 who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러고 주격이라고 하고 생략할 수 없지만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는 있다. Kevin is the boy called a walking dictionary. 됐습니까? 그 다음, 칼질하기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 동사, 부기식 동사, 한번, 94개짜리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 왜냐고? 몇점 맞았어요. 그렇군요. 오케이. 자, 일단, 이건 뭐, 이건 맨날 하는, 이런 문제의 접근 방법은 뭡니까? 칼질부터 해야죠. 그렇죠. 누구를? 뭐 했다? 남자들인데 어떤 남자들? 훔쳤던. 됐습니까? 잡았던 거 언제? 예, 훔쳤던 거 언제? 대과거죠, 이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대과거 해야죠. 잡고 나서 훔쳤어. 훔치고 나서 잡았어. 그렇죠. 그럼 잡았던 게 과거면 훔쳤다는 건 원래 대과거로 해야 되죠. 대과거 표현 어떻게 하는지 슬쩍 얘기한 적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모릅니까? 어쨌든 경찰이 잡았다. A policeman has caught. 아, 현재 완료로 잡았네요. 제가 현재 완료. 어쨌든 현재 완료 시제는 시작을 언제 한 건데 그 동작이 언제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그 과거에 한 동작이 언제 영향을 끼친다. 예,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 완료라고 볼 수 있죠.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됐습니까?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과거에 잡아서 지금 그 남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닌다. 아, 그 남자들은 어디 돌아다닌다, 아니면 경찰서에 갇혀 있다. 그렇죠. 지금 은팔찌 차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폴리스맨이 잡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표현하면 되네. 그렇죠? 맨은 맨인데 뭐 했던 맨이에요? Who still의 3단변신 still stole still stole 뭐래? 진짜 쳐야 되겠네. stolen still stole stolen still stole stolen 당연히 있죠. 94개짜리였어요. 94개짜리였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Still stole stolen이 없으면 뭐가 있겠어, 거기에. 꼭 확인해 봐야 되나요? 네. 여태 없었다고 자꾸 우기잖아. 대형인가요? 없다. 무한승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없어? 왜 없어? 스틸 스톨 스톨론이 없네? 앞말이 터지셨으면서 선생님이 알았어. 아, 스틸 스톨 스톨론이 없었어. 그게 없었다니. 좀 더야지. 스틸 스톨 스톨론. 자, 이제 알았죠? Still stole stolen. 됐습니까? 네? 아, 아닙니다. 이런 거 뭐, 한번 보면 되죠, 뭐. 됐습니까? 자, 뭐. 저의 불찰이네요. Who stole 나의 지갑? Who stole my wallet? 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그냥 과거로 했는데,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은 head, 이렇게 해야 되겠죠. A policeman had caught the man who had stolen my wallet. 다른 게 원래 규칙입니다. 대각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이 부분 많이 틀린 것 같고요. who 대신 쓸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who 대신 쓸수 있는 건 뭐? that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얘 뒤에 얘 있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무슨 격이라 그러고, 주격이라 그러고 생략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칼질 해볼까요? 나는 러시아어 키능 마스터하는 것이 목표인 친구가 한명 있대요. 누구는? 나는 무엇을 갖고 있다? 러시아어 키능 것이 목표인 친구를 한명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난 갖고 있다? 누구를? 친구를. 그렇죠? 친구는 친구인데 이런 친구죠. 그래서 A friend. I have a friend. 그렇죠? Who's goal is to master Russian. 네. I have a friend whose goal is to master Russi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일단 두 문장으로 나누면 나에겐 친구가 있다. I have a friend. 더하기 이 친구가 남자친구가 치면 His goal is to master Russia.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반복되는데 얘가 소유격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예, goal이 목표죠. His goal is to master. 그 다음에 to master 부분도 우리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얘기 하겠죠. 그렇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Whose goal is mastering Russian? 이래도 되죠. 그렇죠? 얘를 보고 뭐로 사용된 to 부정사의 무슨 조형법? 명사죠. 명사 조형법이고 동명사의 현재 분사야.
동원상. 동원상.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뭐뭐 하는 것이 것이다 했으니까 예를 보고 역할은 뭐? 구어라 그러죠? 것이 것이다. 그렇죠? 러시아 AK는 것이다였죠. 원래 것이다였는데 얘 때문에 것인. 됐습니까? 이런 것도 배운 적 있죠? 어디 들어봤습니까? 자, 그럼 또 칼질 해보겠습니다. 누가 그것이 뭐다? 영화다. 끝났네요. 끝날 때는 없네요.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내가 케빈과 함께 본 유일한 영화다. 본 영화고 유일한 영화고. 됐습니까? 그럼 저것이 유일한 영화입니다. That is the only film. Yes. The only film, film인데 누가 뭐 했던 that I have ever seen with Kevin. 됐습니까? 필름 무비 뭐 이렇게 섞고 난리가 났더군요. 필름이 영화입니다. 무비도 영화지만. 자, 그럼 이 that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어요.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죠. 그렇죠? 이거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만 쓰거나 또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세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문제랑 똑같죠? 순서가. 그렇죠? 아까 프로토콜이 뭐였어요? 이거 하는 거죠, 그쵸? 그쵸. 뭔 얘기 하는지 파악하기죠. 1번 문장은, 민규가 생각하기에 뭔 얘기 하는 문장이. 아니,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여름은, 계절이죠. 그쵸. 계절은 계절인데 어떤? 우리가, 그렇죠. 여름은 우리가 수영하러 가는 계절이죠. 그렇죠? 그럼 여름은 계절이다. Summer is the season. Season is season인데 누가 뭐 하는? When we go swimming. Summer is the season when we go swimm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두 문장 꼬개기 하면 되겠죠? 뭐 더하기 뭔지. 여름이 계절입니다. Summer is the season. 그렇죠. Summer is the season 더하기 그렇죠. We go swimming in 와우 그렇죠. 그럼 반복되는 게 뭡니까? The season과 summer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같잖아요 이거. 아, 이거하고 이거 물론 같긴 하죠. 그렇죠? 똑같죠. 아, 다른가요? 선행사를 찾단 말이에요, 선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법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는 건 얘하고 얘잖아요. 그쵸? 그죠? 그니까? 뭐 잘못됐나요? 맞잖아요. 선생님, 너무 많이 닦으셨는데, 다 의심했어요. 얘하고 얘하고 같잖아요. 지금 구조상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인정하면 안 된다. 그니까? 저도 인정. 그러면, 저 서버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얘를 뭐로 바꿔야지? 뭐로 바꿀 수 있다? 위치. 그렇죠. 위치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같이 갈까요? 아니면 뭐 같이 가도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가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가도 되고요. 둘 다 됩니다. 모두. 그런 다음에 얘를 뽕 뽑아가지고 여기로 쇽 집어넣으면 끝났죠. Summer is the season which we go swimming in.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것도 되죠. 그쵸? 하지만 알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쵸? 그 다음에 아이고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 요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시즌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얘는 특별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렇게까지도 된다. 이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Summer is the season, we go swimming. 요렇게까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2번 재혁이가 생각하기에 Do you believe what she told you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그쵸? 그녀가 너에게 말했던 것을 뭐하니? 믿니? 이거죠? 넌 믿니? 그쵸? Do you believe? 그 다음에 그녀가 너한테 말했던 것? What she told you. 자, 이 what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배웠죠? 그렇죠? 자, 기억하는지 봅시다. 이 what은 무슨 뜻이다? 그녀가 너에게, 요 부분만 봅시다. 그녀가 너한테 말했었다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합쳤을 때 무슨 뜻이었나? 그녀가 너한테 말했던 것. 됐습니까? 자, 의문사의 what이 아니고 뭐의 what이다? 관계, 대명사의 what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what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더라? what을 뭐로 바꿔 쓸수 있더라? 더 thing which she told you 써주세요. Do you believe that thing? 너 그거 믿냐 이 말이죠. 넌 믿냐? Do you believe? 무엇을 믿냐? That thing. 그것을 믿냐 이 말이죠. 그것은 그것인데 누가 뭐 했던? Which she told you. 그러면서 what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얘를 w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 이거죠. 이 부분을 w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 이 부분을 w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데 관계 대명사 what이라고 부르는데 관계 대명사 what은 다른 관계사하고 다르죠. 전혀 다르죠. 다른 관계사는 전부 다 무슨 신데 무슨 절인데 형용사절인데 관계대명사 one만큼은 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one만큼은 형용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것이 들어있죠. 이 뜻을 갖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뭐 포함이다 선행사 포함이다. 그럼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는 경우에는 선행사가 이렇게 the thing이나 the things처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알겠습니까? 그냥 것 이런 뜻일 때. 알겠습니까? 그럴 때, 뭐별거 아니네. 아 귀찮아. 쓸데없이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뭐 하자. what으로 바꿔 쓰자. Do you believe what she told you? 알겠습니까? 이런 what을 보고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고 누가 뭐뭐 했었다. 그녀가 너한테 말했었다를 그녀가 너한테 말했던 것. 얘만 명사절이다. 다른 관계사는 다 형용사절인데. 기억나시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Do you believe what she told you?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얘만 명사절이다. 얘 형용사절이 없어지고 있죠. 알겠습니까? 자, 관계되면서 what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점 설명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She told me the reason 답은 why죠 뭐 She told me the reason why she didn't come 그러면 다른 생각하기에 이 문장의 뜻은 그쵸 그녀는 아이고 이쪽하고 물었네 옛날 어떡하나. 그녀는 그가 오지 않았던 이유를 나에게 말했다. 오케이, 그럼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그렇죠. A에게 B를 말했다. 그러니까 tell A, B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She told me the reason. 그렇죠. reason은 reason인데 why he didn't co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the reason이나 why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얘기할 게 있죠? 그래서 the reason을 생략하든 she told me why he didn't come 하든지 아니면 why를 생략하고 she told me the reason he didn't come 이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there a shop near here? 답은 where네요. Is there a shop near here where I can buy some postcards? 아 참참 그거 하기 전에 이게 두 문장 꼭 얘기를 안 했고 참. 이거 두 문장 뽀개면 She told me the reason 그쵸? 그 다음에 He
didn't come. 그렇죠. For the reason.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 아, 일단 반복된 거 뭐? 그렇죠. 그럼 얘를 뭐로 바꿀까? 위치. 그렇죠. 이제 안 속네. 아, 위치로 바꾸죠. 뭐, 요, 같이 갈 수도 있고, 어차피 한 덩어리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불행사를. 그쵸? 이렇게 따라가면, 뭐로 바뀔 수도 있다? Y로 바뀔 수도 있다? 알죠? 그 다음에, Is there a shop near here? 어쩌고저쩌고, I can buy some postcards. 그래서, 뭐 묻고, 뭐를 묻고, 위치 묻고 있네요. 그쵸? 뭐가 있습니까? 가게가 있습니까? 말이죠. 어디에? 이 근처에. 또 가게는 이제 선행사는 얘가 선행사입니다. 얘가 선행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얘는 그냥 이 근처에라는 말 만들려고 왔고요. 선행사는 샵입니다. 샵을 꾸며주는 말이 나옵니다. 샵은 샵인데 누가 뭐 할 수 있는 샵?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샵이죠. 뭘 살 수 있는? 엽서를 좀 살 수 있는. 그렇습니까? 선행사가 이렇게 띄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는 여기인데 어떤 여기? 내가 살 수 있는 여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가게. 됐습니까? 선행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주의하세요. 오케이. 어쨌든 여기에 where가 들어갈 건데 where가 들어가는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보려고 그러면 이거 두 문장으로 나눠보면 왜 where인지 나와요. 오케이. 첫 문장은 뭐? 가게가 있나요? 이 근처에 가게가 있나요? Is there a shop? 그렇죠. Near here. 라고 묻는 문장 더하기 내가 뭐 할 수 있다? I can buy 무엇을? Some postcards를 어디에서? At the shop.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이 근처에 가게가 있습니까? 더하기 제가 우편엽서를 가게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반복된 거 뭐? Shop. shop. 됐습니까? 그럼 얘를 뭐로 바꿀 수? 위치로 바뀌겠죠, 그쵸? 위치로 바꿔놨더니, 어, 요거 뭐에 대한 대답이네?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요렇게 외우러 바뀐단 말이죠. 여기 있으면 안 돼. 일로 가서 시작을 알려야지. 그쵸? 그 다음에 선행사 뭐?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좋아지는 거죠. 그쵸? 그쵸. 아까 반복된 놈. 그래서 is there a shop where I can buy some postcards near here? 됐습니까? near here의 위치는 좀 안 좋네요, 그렇죠? near here는 여기 들어가게 이 근처에 가게 있나요? 가게는 가게인데 가게를 꾸며주는 말이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Where I can buy some postcards? 네? 아 아까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Is there a shop where I can buy some postcards near here? 이래도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must tell me how 됐죠 여기는? 그렇죠? You must tell me how you got a great score in the test. 그래서 너는 나한테 말해야만 된대죠? 그렇죠? 누가 뭐 했던 방법? 그렇죠? 네가 great score를 받았던 방법 어디에서? 그래서 그 시험에서 엄청난 점수를 받았던 방법을 나한테 말해줘야만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칠 수 있고 오케이 그러면 I will give him what he likes best. I will give him 자 일단 이거는 뭐 이거 원점으로 고쳐주시고요 됐습니까? 뭔 물음표야 그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찾았듯이 뭐? what이죠 I will give him what he likes best. 오케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I will give him what he likes best. 나는 그에게 줄 거래죠. 뭘 줄 거래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한단데 그가 좋아 가장 좋아하는 것 됐습니까? 이러한 what을 보고 뭐라 그러고 관계대명사라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는 관계대명사 what은 다른 녀석들과 달리 유일하게 무슨 덩어리다? 그렇죠. 명사 덩어리다. 오케이. 이 w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아까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Which 또는 the thing that 였습니까? I will give him the thing. 난 그에게 그걸 줄 거란 말이죠. I give him the thing.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누가 뭐 하는? Which he likes best. 누가 가장 좋아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idn't forget the day. 뭡니까? When her son went to school. 그래서 그녀가 뭐 하지 않았답니까? 그날을 잊지 않았단 말이죠. 그녀는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날인데 누가 뭐 했던? 학교에 갔었던. 그렇죠. 학교 등교한 그날을 잊지 않았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hat a day? 그렇지. 그렇습니까? 이제 나오네요. on the day, on the day.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w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몰랐던 사람은 써두세요. 그렇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she didn't forget the day on which her son went to school로 바꿔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name of the hotel? 너는 뭘 알고 있니? 이름 알고 있니? 이름은 이름인데 뭐의 이름? 호텔의 이름이죠. 호텔은 호텔인데 누가 뭐 했던? 그렇죠. 존이 뭐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말이죠. 그럼 얘는 when이 아니고 당연히 뭐? where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where로 바꿔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문장 분리해 볼까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두 문장 분리하겠습니다. 너는 그 호텔 이름 아니? Do you know the name of the hotel? 더하기 John is staying 호텔입니까? There. 그렇죠? John은 거기에 머물고 있다. John is staying there. There는 뭐 대신 왔습니까? The hotel. 아, the hotel입니까? At the hotel 대신 왔죠. 그렇죠? At the hotel. 그냥 the hotel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The hotel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Which다. Which다 대신 아니고 뭐?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John is staying. 만약에 이게 John visit 왔다. visit가 왔다. visit은 타동사죠. John visit the hotel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where가 아니고 뭐가 와야 돼요? which나 that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John visit at the hotel이야. John visit the hotel이야. 그렇죠. 그러면 John visit 이거 없잖아. 그렇죠. 그럼 at which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which잖아. at which가 아니니까 뭐로 바꿀 수도 없어. where로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에 stay 동사기 때문에 stay the hotel이야. stay at the hotel이야. stay at the hotel.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where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그럼 여기 내둬봅시다. 그렇죠. 그녀의 아들이 학교에 갔다. Her son went to school. 그날 on the day. 그렇죠. Her son went to school the day가 아니고 Her son went to school on the day. 그러니까 on the day이기 때문에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얘는 이거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얘만 지금 관계사고요. 얘들은 지금 관계부사입니다. 얘는 관계대명사고 얘는 관계부사예요.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죠. 그 다음에 Katie didn't know the way how she could answer. Katie는 뭘 몰랐답니까? 방법을 몰랐대죠. 방법은 방법인데 그녀가 뭐 할 수 있는 방법? 그죠? 그녀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 how 벌써 있으니까 the way를 빼든지 아니면 여기에 밑줄 써 있으면 the way는 놔두고 how를 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왜 여기에 how, 왜 which가 아니고 which가 아니고 the way which가 아니고 왜 how인지 봅시다. 그러면 the way를 이 속에 선행사를 이 속에 집어넣어 보는 거죠. 두 문장 분리하면서 she could answer the way야. she could answer in the way야. 그냥 대답할 수 있었다. she could answer 그런 식으로 in the way 됐습니까? in she could answer 그냥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뭐 the way? in the way 그럼 반복된 거 뭐? the way? the way 됐습니까? 그럼 the wa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in which가 뭐로 바뀌는 거야? in which가 how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둘다 she could answer the way가 아니고 she could answer in the way. 자, 생략할 수 있는 거 찾으래요. The man who is reading the book is my uncle. 오케이, 그래서 민규야, the man who is reading the book is my uncle이 뭔 소리인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책을 읽고 있는 드디어 찾아냈네. 그렇습니까? 책을 읽고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삼촌이다. 그렇습니까? 관계사가 뭘 꾸미고 있다? 문장에 주어를 꾸미고 있으니까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 구조가 되고 있죠. 여러분이 맨날 헤매고 있던 그 해석 이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요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있는 중이던데 얘 때문에 책을 읽고 있는 남자는 나의 삼촌이다. 한번 길어봤자 he is my uncle. 됐습니까? 어쨌든 생략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뭐. 됐습니까? 왜 되냐? reading the book도 충분히 책을 읽고 있는 중인이라는 동명사 현재 분사? 동명사. 그렇죠. 현재 분사죠. 책을 읽고 있는 것 남자죠. 그렇죠? 응? 책을 읽고 있는 남자입니까? 책을 읽고 있는 것 남자입니까? 책 읽고 있는. 그렇죠. 어떤 시죠? 하다 시가 ing 붙어서 어떤 시 되는 걸 보고 동명사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고 한다고요. 독서하고 있는 남자. The man reading the book is my uncle. 그 다음에 this is a book I have read many times. 이건 read라고 읽어야 되죠, 그렇죠? 왜? 현재 완료니까. 됐습니까?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여러 번이란 말이 여기 보이죠? Many times. 이거 많은 시간 아닌 거 알죠? 많은 시간은 뭐예요? Much time. 그렇죠. Much time이죠. 이건 번 횟수니까 많은 횟수. 여러 번. 그래서 이것은 책이다. 책은 책인데 내가 뭐 했던 여러 번 읽어본 경험이 있는. 읽어본 적이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목적격이니까 생략해버릴 수가 있다. 오케이. 두 문장 뽀개봅시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전부 다 두 문장 뽀개 볼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장, 두 문장 뽀개 봤나요? 두 문장 뽀개 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 문장, 두 문장 뽀개 봤나요? 네. 뽀개 보시고 좀 이따 할 거니까. 그 다음에 I love the songs which were played in 1970s. 알죠? 1970s. 뭐라고? 1970s. 1970년대. 됐습니까? 1970년부터 79년까지. 난 뭐 한대요? 엄청 좋아한대죠? 뭘 좋아한대요? 노래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 1970년대. 오케이. 여기 B 플러스. B 플러스 PP죠?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랬더라? 수동태. 노래가 연주했겠어? 연주되어졌겠어? 그렇죠. 연주되어졌겠죠. 그러면 뭐밖에 무슨 시 써야 돼?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수동태라고 해도 B 플러스 PP. 뭐뭐 되어진 다. 뭐뭐 당한 다. 제가 그러면 이거라고요. 됐습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에 한 행동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거는 뭐 당했을 때는 뭐? 오케이? 뭐뭐 당한 다. 미래 완료는 뭐예요? 미래 완료?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미래 완료도 있습니다. 뒤에 풀고 있었어. 나는 뭐 내년 이맘때쯤이면 뭐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런 거. 개수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이게 뭐. 조심해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쵸? 월가 오는 이유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저 월가 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뭐? 선행사가 뭐고 복수고 시제가 뭐니까? 과거. 과거니까 그래서 뭘 가고
여기에 플레잉이 못 오는 이유. 플레잉이 못 오고, 얘도 분사고, 얘도 분사예요. 얘는 현재 분사, 얘는 PP형, 과거 분사. PP형의 또 다른 이름은 과거 분사죠. 플레잉이 못 오고, 플레이드가 와야 되는 이유는 뭐죠? 자, 노래가 플레이를 하는 거야, 송이 플레이를 하는 거야, 송이 플레이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당한이 와야죠, 당한. 입장 바뀐 어떤 식으로 와야 됩니까? 그니까, 행량할 수 있는 거. 자, 얘하고, 1번하고 3번하고 딱 비교합시다. 그쵸? 여기는 ing형이 쓰였는데, 여기는, 자, 이거 다 날리고 나면 이렇게 되죠. The man reading the book is my uncle. I love the songs played in 1930s. 됐습니까? 여기에 the man이 선행사죠. 여기는 the songs가 선행사죠. 이 the man을 꾸며주는 분사는 현재 분사죠. 그쵸? 근데 the songs를 꾸며주는 분사는 얘가 없어졌으니까 과거 분사죠. PP형이죠. 그쵸? 여기는 왜 ing형이고 여기는 PP형이고. 됐습니까? Now,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him이네요. I remember the day. 그래서 the day를 생략하거나 또는 when을 생략하거나 뭐 when을 이렇게 생략한다 하면 되겠죠. 네. 요새 데이는 생략하지 않는 게 낫겠네. The time이 아니지, 잠비안. 됐습니다. The time으로 착각했습니다. When을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기억한다? 그날을 기억하죠. 내가 뭐 했던? 그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됐습니까? What a day? On the day. On the day. 그래서 w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n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 돌아가서. 자, 여기에 있는 녀석은 왜 ing형이고 여기 있는 녀석은 왜 pp형인지 누가 얘기해 달라고 했죠? 여기는 왜 ing형입니까? 응? 네, man이 리드를 합니까? man이 리드를 당합니까? 리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있는 남자죠? 네. 얘와 얘의 관계가 그런 관계를 보고 능동인 관계랍니다. 얘가 이걸 한다. 그럴 때는 당연히 무슨 형태? ing 형태. 하지만 송이 플레이를 합니까? 플레이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와 얘의 관계를 보고 능동이 아니고 뭐라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pp형이 와야 된다. 이해 됩니까? 일단 우리 그냥 D. 왜?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거 있나? 네. 밑줄진 부분을 보고 생략된 관계 부사를 써라. I remember the day when a hamburger cost only $1. 그래서 내가 뭐 한대요? 기억하죠. 뭘 기억한답니까? 그날이죠. 그날은 그날인데 뭐 누가 어떤 누가 뭐 했던 그날? 1달러였던 그날. 됐습니다. 햄버거 가격이 1,000원밖에 안 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 됐습니까? I remember the day when a hamburger cost only. 난 기억 못해요. 비쌌으니까. 됐습니까? 아닌데요. 그거보다 비쌌는데요. Okay, I can't understand the way how인데 쓸 수는 없죠. 그렇죠? Okay, 그래서 나는 뭐 한대요? 이해할 수가 없죠. 뭘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 방법이죠. 그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하는 방법? 그들이 서로에게 그리트를 하는 방법. 그루트. I'm 그루트. 몰라? 몰라. 그리트. 뭐 하다? 인사하다. 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인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뺨을 때린다든지, 코를 비빈다든지. 네? 그래, 뺨 때리는 동네도 있던데? 네? 내가 인사해줄까? 아, 왜? 아, 왜? 아, 왜? 숟가락에 다 때려서. 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how가 생략된 이유, the way를 여기다 집어넣어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when이 생략된 이유입니다. which가 아니고 when이 생략된 이유, the day를 집어넣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that might be the reason he doesn't like Sandy. 저것이 뭐일 수 있다? 이유일 수 있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하는? 그렇죠. 그가 샌디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일 수 있다. 저것이 바로 뭐 코를 막 이렇게 후비고 이제 뭐 해야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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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디가 막 코를 막 후비고 있죠. 샌디가 막 코를 후비고 있었더니 그걸 보고 아 저게 이유일 수 있어. 그가 샌디를 좋아하지 않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런 짓이 바로 이유일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뭐가 생겼단 말은 뭔데? Y인데 여기에 위치가 아니고 위치 또는 대시 아니고 y가 생략되는 이유는 더 리즌을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두 문장 분리해 보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a hamburger cost only $1. 그렇죠. 그날 on the day. 그러니까 여기에 when이 생겼던 겁니다. 마찬가지 both way 그런 식으로. They greet each other in the way. In the way이기 때문에 They greet each other the way가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They greet each other. 그런 식으로 in the way. In the way가 생략된 거지 the way가 생략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how가 생략된 거고. 그 다음에 He doesn't like Sandy for the reason. 그는 샌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He doesn't like Sandy. 그런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 For the reason이 아니고 for the reason이 생각되기 때문에 y가 생각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e는 여러분들 다, 거의 다 틀, 아, 거, 거의 한명 맞았던가? 아, 이거 틀렸습니까? 그럼 다 틀렸네. 그러면 칼질해 봅시다. 그쵸? 무엇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뭐다? 첫 문장이다. 여기에 첫 문장이다. 이건 다인데 남은 건 이거밖에 없네. 이거 여기다 넣으라고 말이야. 쌤, 저 말이 맞네.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다를 쓰면 되겠네. 그렇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 I don't understand. I can't. Can't야? Can't은 낫겠죠. 이해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 내가 이해할 수 없다야. 이거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거. 그렇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 I can't understand. 그럼 내가 이해할 수 없다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뻔한 거 아니야. I can't What I can't understand is the first sentence. 자, 여기에 된넌 친구 있죠? 비교하겠습니다. 자, that도 겉 만드는 that이죠. 근데 겉 만드는 that과 겉 만드는 what이라고 할까요? 둘이 차이점은 뭐냐? 자, 겉 만드는 that은 that 뒤가 완벽해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선생님 이건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 understand에 뭐가 없어 지금? 목적어가 없죠.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을? 그것을. 그쵸? 그것이 끌려갖고 앞으로 나가버렸죠. 그쵸? 그러니까 understand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은 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지만 what은 독립만세를 못 부르죠. 됐습니까? 내가 원한다. I 난 그것을 원한다. I want it. 내가 원하는 것. want 내가 원하는 거, what I want. 얘가 일로 끌려나가니까 얘가 없어졌고, want에 무슨어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불완전하죠. 내가 원하는 건, what I want.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 that I want it. 됐습니까? 아직은 잘 모를 거야. 한50% 알려나? 어쨌든 좀더 지나면 더잘 알게 되겠죠. What I can't understand is the first sentence고요. What을 물어봤고 쓸수 있다 그랬더라. 그렇죠. The thing which I can't understand is the first sentence. 됐습니까? 뭐라고?
Can't understand is the first sentence. 그러니까 내가 뭐지 대답했는데? 얘 대답하고 니가 대답 안 하고 이렇게 너한테 시킨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은씨는 누구한테? 나에게 무엇을? 그가 사업에서 성공한 방법을 뭐 했다? 알려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에게 B를 말해주다니까 여기 말해주다는? 그렇죠. Tell A, B 밖에 안 되죠. 시제 과거니까 Mr. Green told me. 그렇죠. 남아있는 건 그가 사업에서 성공한 방법이네요. 그렇죠. 그럼 그가 사업에서 성공했다부터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가 성공했었다. He succeeded in the business. He succeeded in business. 패스야. 패스는 통과하는 건데. 사업에서 통과했어. He succeeded in business. 그니까 이거는 그가 사업에서 성공했다야. 그러면 그가 성공했다를 그가 성공했던 방법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쓰면 될까? How. 그렇죠. How he succeeded. 미스터 그린 told me how he succeeded in business.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가 the way를 써도 되죠. 아니요. 그렇죠. 안 되죠. 제형이세요. 됐습니까? 아, How를 빼고 더 웨일 넣습니다.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누구는? 나는. 무엇을? 뭐 한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메리가 도착하게 될 시간. 됐습니까? 언제 알아? 언제 도착해?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난 알죠. I know. 뭘 알아? The time. time은 time인데 누가 뭐 할? Mary will arrive. I know the time Mary will arrive. I know the time Mary will arrive. The time 뒤에 생겼단 말은 뭐? When. 더 타임은 생략하지 않지만 when을 생략할 수가 있죠. I know the time when Mary will arrive. 아, 더 타임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I know when Mary will arrive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됐습니까? 오케이. 2차 시험 칠 준비들이 되었나요, 그러면? 바로요. 아니요. 다음 주에 내일 그니까 막 빨리 치고 싶지 않아 막 네 그쵸 관계 대명사 잘 알고 있게 됐네 선생님 그냥 의견이 상대적이었습니다 왜 내가 뭐 어쩌겠노 쉬는 시간 네 잠깐 쉬죠 뭐 쌤 뭐 쌤 뭐 쌤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비교급과 최상급을 쓰세요. 네요. 오케이. 그래서 올드는 older, oldest. wide는 wider, widest. 근데 wide의 뜻은 넓은이죠. 현명한 여기 있고요. wise. 이 정도는 알아야죠. 네. wide. wide 반대말은? 좁은이죠. 좁은이 뭐예요? 네. narrow. narrow죠. 응?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일단 1번, 2번 나온 이유는 기본형이죠, 기본. ER과 EST 붙인다. 2번은 왜 나왔어요?
새로운 A가 있으면 ER 조 R와 S만 붙이면 된다. 그 다음에 3번 Happy Happier Happiest H-A-P-P-I-E-S-T 그 다음에 Hot Hotter Hottest 오케이 3번 Happy가 나온 이유는 Y가 그냥 Y면 다 이렇게 하고 아니요 다음 플러스 그렇죠 다음 플러스 Y죠 IERIEST 4번은 왜 나왔어요? 단모음 단자음이면 자음을 한 번 더 쓴다 알고 있죠? 연계동에서 5번 Strong Stronger Strong Strongest 그 다음에 Safe Safer Safest Safest 예, 5번 왜 나왔나요? 그냥 나왔죠 뭐 누가? 1번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6번 왜 나왔나요? 2번하고 똑같죠? 누가? 계속해서 7번 Dirty Dirtier Dirtiest D-I-E-S-T 그 다음에 difficult difficult입니까?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most. difficult 다 써야 됩니다 알죠?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7번 dirty dirtier dirtiest 왜 나왔나요? 그렇죠 3번하고 똑같죠? 8번 왜 나왔나요? 4번 전 이상이네 그렇죠 4번 전 이상이기 때문이죠 difficult 여기에 모음 소리 하나 또 하나 여기에 4번 전 이상이어서 more most 쓰죠 됐습니다 네 9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thin thin thinner and n e r 그 다음에 thinnest and n e s t thin thinner thinnest 그 다음에 exciting More exciting, most exciting. More is exciting 겁니까? More exciting, most exciting. 9번 왜 나왔나요? 그렇죠. 몇 번하고 갔나요? 4번하고 갔죠. 맞습니까? 자, 선생님, 이거 글자 두 개 있는데요. 자, 이거 소리는 하나죠, 이거. TH, 글자는 두 개지만 소리는 S 소리 하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단모음, 단자음 그런 거죠. exciting 같은 경우에 exciting 삼음절이죠. 나는 영어가 수학보다 더 쉽다고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I think that English is easier than math. E-A-S-I-E-R 가 easy가 easier 된다. y를 i로 바뀐다. 다음 플러스 y니까. 오케이. 쌤은 나이 만에서 가장 뚱뚱한 학생이다. 쌤 is the fattest student in my class. F A T T E S T. T를 한번 더 써야죠.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Sam is the fattest student. 우리 반에서 class. 내 친구들 중에서. Of my friends 얘기했죠 이거 그러니까 누구누구 들 중에서 어디어디에서 Of 복수명사 in 단수명사 오케이 The train will arrive at the platform earlier than scheduled 그렇죠 Earlier than scheduled. Earlier than scheduled가 뭐예요? Earlier than scheduled. 그렇죠. 일정보다 더 일찍. 이거 알아두세요. 분명히 뒤에 나가서 문제에 나올 거예요. Earlier than scheduled. 일정보다 더 일찍. 선생님, 일정보다 더 일찍이 뭐예요? 이러지 마시고요. 분명히 여기 나왔습니다. 뭔가 Earlier than scheduled. The train will arrive at the platform earlier than scheduled. 그 다음에 이것이 이 가게에서 가장 예쁜 드레스다. This is the prettiest dress in this shop. 그렇죠. Pretty. T-I-E-S-T.
그 다음에 제이콥은 이 다섯 명의 멤버 중 가장 키가 크다. Jacob is the tallest of the five members. TALLEST. 오케이, 다섯 멤버 둘 중에서 of the five members. In the five members 아니죠. Of the five members. Tallest. 자, 일단 잠깐 보겠습니다. 주로 Y로 끝나는 애들 많이 나왔죠. Easier, earlier, prettiest 같은 것도.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인 fattest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tallest는 그냥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탐은 케이트보다 더 현명하다. 탐 is wiser than Kate. 탐 is wiser than Kate. 그 다음에 그는 누구 중에서 모두 중에서 가장 빨리 뛰는 달리기 선수다. He is the fastest runner of all. He is the fastest runner of all. 이거 러너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힌트 줄때 러너 갈수 있잖아요. He is the fastest runner of all. 모두 중에서 of all. He is the fastest runner of all.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주로 형태적인 것들 살펴보았지만, 하지만 또 다른 것들 비교급이라든지 최상급 같은 것도 한번 문장도 해봤습니다. 이번엔 불규칙이네요. 알겠습니다. Good. 그렇죠, good, better, best. 다음에 bad, 그렇죠, bad, worse, worst. 다음에 much, more, most. 다음에 little, less, least. 그 다음에 여기에 better나 best 같이 쓰는 게 good 말고 또 누구도 있나요? Well도 있죠. Well, I can play baseball well. 그랬더니 I can play baseball better. 이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worst 또 같이 bad랑 같이 쓰는 거 누가 있죠? Ill, 아픈이죠. 그 다음에 more, most 같이 쓰는 건 much 말고 또 그렇죠. many도 있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내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다. Today was the worst day of my life. Today was the worst day of my life. 그 다음에 나이 든 농부는 더 많은 땅 갖기를 원했대. 이거에서 많이 봤네. 그치? 이 문장 어디서 방금 본거 같은데. 그치? 그렇죠. Once there lived an old farmer who wanted to own more land 할때이 문장 나왔었죠. 그쵸? 방금 풀어봤는 문장이네. 예문 돌려막기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an old farmer wanted to own more land. 그러니까 많은 땅, much land. land는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니까 더 많은 땅, more land. 그러니까 안 좋은 날, bad day. 더안 좋은 날, worst day. 최악의 날, worst day. 그러니까 예, 그다음 누구는 나는 누가 어떻다고 그가 세계 제일의 야구 선수라는 것을 생각한다. I think that he is the best baseball pitcher in the world. 피처가 뭐다? 투수. 그러면 또 피처가 있으면 공 받는 포수도 있겠네요. 포수는 뭐예요? 포수는 그렇죠, 캐처겠죠. 지금가 그러면 피치는 뭐 하달까? 피치. 그렇죠, 던지다죠. 그럼 캐치는 잘 알죠. 맞습니까? 피치, 던지다, 피처, 던지는 사람. 그럼 타자는 뭐라 그럴까? 그렇죠, 히터라 그러죠. 때리는 놈이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I think he is the best baseball pitcher in the world. 공장들은 누구랑 비교했을 때?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오염을 덜 만든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공장들이 만듭니다. Factories make. 더 적은 오염을
less pollution. 전보다 than before. Factory to make less pollution than before. 다음 중국에서 가장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구성하고 그래서 더 최소의 비율 더 least percentage of people from China 한번 길어봤자 they visited the island 됐습니까? 아이슬란드 아니라 했죠. The least percentage of people from China 됐습니까? 중, 저 여기서 끊는 게 아니군요. 중, 중국에서 가장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 중에 가장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말이야. 중국에서 온 사람 중에 최소의 비율이 그 섬을 방문했다. The least percent of people from China visited the island. 다음 문장을 밑줄친 부분에 유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시오. Okay, the student like baseball better than tennis.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학생들은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그렇죠. 야구를 더 좋아하죠. 뭐보다? 테니스보다. 됐습니까? Okay. Bob has the most books among us. Bob이 뭘 갖고 있다? 가장 많은 책을 갖고 있다. 누구 중에서? 우리들 중에서. Jason is worse than yesterday. Jason이 어떻다? 이거 worse는 bad의 비교급입니까? ill의 비교급입니까? 1의 비교급이죠 이거. 그렇습니까? 더 아프단 얘기죠. 제이슨이 어제보다 더 아프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 안 좋다. 상태가 더 좋지 않다. 더 악화되었다. 1의 비교급. 오케이. 나는 오렌지보다 배를 좋아해. 난 좋아합니다. I like. 뭘 더 좋아합니까? I like pears. 그렇죠. I like pears를 더 좋아한다. I like pears better. 그렇죠. 뭐보다 than oranges. 이거 거꾸로 쓰면 반대의 의미가 되죠. I like pears better. 난 배가 더 좋아. I like pears better. 오렌지보다 than oranges. 됐습니까? I like pears better than oranges. 예? 네? 이 버터는 저것보다 더 좋지 않다. This butter is worse than that one. This butter is worse than that one. 이 one은 버터 대신 왔죠.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as 원급 비교였습니다. 원급 비교. 뭐만큼 뭐뭐한. as 해도 되고, so as 해도 됐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this hamburger is as big as that one. 이 햄버거는 저 햄버거만큼 크다. 둘이 크기가 어떻다? 비슷하다. 됐습니까? 근데 this hamburger is not as big as that one은 뭐 뜻이에요? This hamburger is not as big as that one. 만큼 크지는 않다. 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죠? 이 말은 이 말하고 똑같죠? That hamburger which is bigger than this one. 같죠? That hamburger is bigger than this one. 그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니까 지금은 크기가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As big as. 그다음에 I am not as tall as Jimin 말이죠. I am not as tall as Jimin. 나는 누구만큼 키가 크지 않다. Jimin만큼 키가 크지 않다. 그럼 이 문장은 뭐가 똑같죠? Jimin is taller than. 그렇죠. Jimin is taller than. me 해도 되고 I 해도 됩니다. 원래 왜 I 해도 되냐? 원래 I am 이 생각했기 때문에 me를 쓰기도 합니다. 원래는 I가 원칙이야. 근데 I는 워낙 문장 끝에 가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I가 맞지만 어색해서 me로 쓰기도 합니다. 둘 다 맞단 말이에요. Jimmy is taller than I.
But Jimmy told me, I am not as tall as Jimmy. This February is as cold as this January. 이게 뭐 소리야? 이번 달, 이번 올해 2월은 올해 1월만큼 춥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춥단 말이죠. 원래 1월이 더 춥고 2월은 좀 따뜻해지는데 둘 다 춥더란 말이고. 예? My brother's laptop computer is not so old as mine. So 대신 쓸 수 있는 거? 라고 했죠. My brother's laptop is not as old as mine. 나의 남자 형제의 노트북 컴퓨터는 내 것만큼 오래되진 않았다. 누구께 더 새 거란 말이야? 그렇죠. My brother의 것이 더 새 것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게 더 낡았다. My laptop is older than my brother'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My laptop is older. 더 낡았어. Than my brother's laptop하고 똑같은 의미고요. 그다음 누구는 어떤 불은 뭐만큼 남자성인 만큼 어떻게 높이 자란다. 오케이. 그러면 some grass grows as tall as a man. Some grass grows as tall as a man. 누구는 개는 누구만큼 토끼만큼 어떻게 빠르게 뭐한다 달린다. 됐습니다. 그러면 a dog runs As fast as a rabbit. 그렇죠. So fast as a rabbit. 됐습니까? 이제 마음에 들어? 됐습니까? 여기도 써도 되고요. 아, 여기다 써를 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적었어요. 아, 아예 안 적었다. 그 다음에 누구는 영국은 누구만큼 미국만큼 크지는 않다. 그러면 England isn't as 그렇죠 as large as the United States. Big 해도 되겠습니다. As big as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그럼 누가 더 크단 말입니까? 미국. 미국이 더 크단 말이죠. The United States is bigger than larger than England. 그다음에 The cooking show is as interesting as.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요리쇼와 퀴즈쇼 해갖고 요리쇼는 퀴즈쇼만큼 재미있다 만들어놨죠. 그러면 레모네이드는 레몬주스만큼 새콤하다. 이거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아닙니까? 새콤하지 않다를 만들란 얘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레모네이드는 레몬주스만큼 새콤하지 않다? 그냥 레모네이드 하면 됩니다. 더 안 써도 돼요. 레모네이드 is not as sour as lemon juice. 여기 더를 왜 쓰지 않느냐? 모든 일반적인 레모네이드와 일반적인 레몬 주스를 비교하기 때문에 더를 쓰지 않습니다. Lemonade is not as sour as lemon juice. 그러면 레몬 주스가 더 시다 이 말이죠. 그럼 레몬 주스가 더 시다. 어. More sour than lemonad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의자는 그 소파만큼 편안하지는 않다 만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의자는 소파만큼 편안하지 않다. The chair is not as comfortable as the sofa.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가 더 편안하다? 소파가 더 편안하다. 그러면 그 소파가 더 편안합니다. The sofa is more comfortable than the chair.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만큼 가깝다? 그 은행은 서점만큼 가까이에 있다. 됐습니까? 그럼 그 은행은 가까이에 있다. 만큼이나 가까이에 있다. The bank is as near as the bookstore. The bank is as near as the bookstore. Riding a motorbike, driving a car, dangerous. 뭐 하는 것은 오토바이 타는 것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러면 riding a motorcycle is as dangerous as driving a car.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프랑스는 스페인만큼 아름답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랑스는 스페인만큼 아름답다 하면 되겠죠. 얘가 주어죠. 그렇죠? 주어는 만큼이나 아름답다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프랑스는 만큼이나 아름답다. 잠깐만, France is as beautiful as Spain. 누구에게? To me. To me 옆에 있는데 꼭 굳이 포메이 해야겠어요? 아, to me. To me를 여기다 넣든지. To me 심표하고 하든지. To me, France is as beautiful as Spain. 하든지. France is as beautiful as Spain to me. For me? For me 해도 뭐 되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지우고. 은은 금만큼 가치 있진 않다. Silver is not as valuable as gold.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써도 되겠어요? 이거 안 써도 되겠어요? 비교급 10. 빨리 나와라. 서울의 겨울은 LA의 겨울보다 춥다 이거네요. 그러면 주어를 파악해야 되겠죠. 누가 더 춥답니까? 서울의 겨울이 더 춥다. 비교 대상은 LA의 겨울. 그러면 LA의 겨울은 뒤로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The winter in Seoul is colder than the winter in LA. 됐습니다. Winter 반복되니까 여기에다 winter 대신에 the one. 됐습니까? The one. The winter in Seoul is colder than the one in LA.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더 좋다는 겁니까? 그의 컴퓨터가 훨씬 더 좋답니다. 비교 대상 내 거. 이거 뒤로 가죠. 그의 컴퓨터가 훨씬 더 좋다. His computer is far better. 나의 것보다 than mine. 그렇죠? His computer is far better than mine. 자, 여기에 미리 해야 될 게 중요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far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ar의 뜻은 뭡니까? 먼이란 뜻도 있는데 먼, 멀리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훨씬이란 뜻도 있는데요. 이걸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매우 좋은은 뭡니까? 매우 좋은. 잘 아네요. Very good이죠? 또는 so 뭐 이런 거죠. 근데 훨씬 더 좋은은 지금 나이는 far better. 자, 이제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Much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far, much, a lot, even, still. 전부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애들? 훨씬 알아두세요.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훨씬이란 뜻으로 쓸 수 있는 애들 정리합니다. Far better, much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much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자, 이거를 문법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 무슨 급 강조, 베리는 무슨 급 강조하려고 왔다? 원급 강조하려고 왔죠? 그렇죠. 원급은 베리나 소우로 강조합니다. 하지만 비교급 강조는 훨씬이란 뜻의 단어가 와야 된다. 여기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very better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에요. 베리는 무슨 급? 원급. 그 다음에 비교급을 수식하는 건 훨씬이란 뜻의 다섯 오형제. 그렇습니까? Far better, much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됐습니까? Far better, a lot better, much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라고 외워놔야 돼요. 됐습니까? 그 중에 far 처음 받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이 말이죠. 나에게는 뭐가? 문법 공부가 듣기 공부보다 쉽다. 더 쉬운 건 문법이야, 듣기야? 듣기. 그렇죠, 문법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 얘기 말고요. 누가 더 쉽다?
문법이 더 쉽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비교 대상이니까 뒤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공부하는 거 studying grammar is easier than studying listening to me. 그러니까 studying grammar is easier than studying listening to me. 다음 네 가방이 내 것보다 덜 무겁대요. 누가 덜 무겁다? 네 가방이 덜 무겁다. 됐습니까? 비교 대상 내 것보다. 그러면 덜 무거운이 뭐죠? Less heavy. 그렇죠. Is less heavy. 자, less heavy 하면 안 됩니다. 어허, 시간 아, 민규 맞는데 생각보다. Your bag is less heavy than mine. 자, 이걸 보고 거꾸로 비교라 그래. 거꾸로 비교. 됐습니까? 덜 비싼이 뭘까 그러면? Less expensive. 됐습니까? Less expensive. Less expensive는 덜 비싸니까 같은 말? 그렇죠. 이거 cheap이죠. cheap.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less 원급을 보고 거꾸로 비교급이라 그래요. 무거운 heavy. 더 무거운. 더 무거운 heavier. 그럼 이거를 my bag을 주어로 바꾸면 my bag is heavier than yours.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뭔 소린지 알겠어요? 내 가방은 더 무겁다. 네 가방이 덜 무겁다. My bag is heavier than yours. Your bag is less heavy than mine. 알겠습니까? less 플러스 원급은 거꾸로 비교급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그러면 the pig is fat than the dog. 돼지가 더 뚱뚱하다. 누구보다? 개보다. The pig is 그렇죠. fatter than the dog 해야 되겠죠. 네, 여기 fat에다 밑줄고 fatter로 고쳐야 되고. 다음에 these buildings are very older than those네요. 그쵸? 이거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거 나 보이죠? 그쵸? 이 건물들이 훨씬 더 낡았다 이 말이죠. 그쵸? 이 건물들이 훨씬 더 낡았다. 무엇보다 저것들보다. 그러니까 여기 훨씬 와야 되는데 훨씬이 안 왔죠? 그쵸? 그래서 very 말고 뭐? far. 배틀 붙으면 되겠죠? far. much, a lot, even. 그렇죠. still, much, a lot, even. 훨씬, 훨씬 오형제. 됐습니까? a lot older. less 안 되냐고? less old. 맞아. less 원급이라니까? 맞아, 민규. 뭐를, 쟤 왜 저래? 근데 가만히 있었어. 아빠 선수 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는데? 아, 이거 틀렸네. 아, 이거 less heavier than 이지. 이러고 있어. less heavier라고 less heavier이라고 했잖아. less heavier. 싸우지 마시고요, 바보들아. 자, 여기에 보이자는 less 원급 한다라고요. 뭐보다 덜한. 열등 비교라고 문법적으로 써있으니까 거꾸로 비교라고 그랬는데, 뭐 형식 명칭은 열등 비교래요. 너무 안 됐으면 달리잖아. 예. 다음에, the red t-shirt is more popular than the pink blouse. 하든지. 이 고칠 방법 하나 더 있죠. 얘를 애들을 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난 애들 놔두고 싶어. 그러면 뭐. 뭐를 as로 바꿔주든지. 됐습니까? 둘 중에 하나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비교급 배우고 있으니까 비교급으로 고쳐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빨간색 티셔츠가 더 인기가 있다. 분홍색 블라우스보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trying hard is important than winning the game. 뭐 하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하는 것보다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 more important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abbits run faster than turtle. 토끼들이 뭐 한다? 더 빠르게 달린다. 누구보다? 거북이들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London is a lot bigger. A lot bigger네. 그냥 bigger가 아니고. 그렇죠. A lot bigger than Paris. 그러면 런던은 어떻다? 훨씬 더 크다. 뭐보다? 파리보다. 런던이 파리보다 훨씬 더 크대요. 아, 예, 파리 작죠. 그렇죠. 와우. 빠지 다 됐어. 자, less interesting 됐습니다. Baseball is less interesting. 그래서 야구가 어떻대요? 덜 재밌다. 그렇죠. 축구보다 누구에게는? 빌에게는. 됐습니다. 오케이. 이 강이 저 강보다 더 넓대요. 아우, 넓은 나왔네. 넓은. 그렇죠. 넓은이 뭐였더라? Wide.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is river is wider than that one. 또 river 또 쓸 필요 없죠. This river is wider than that one. 그 다음에 이 상자는 이 의자보다 훨씬, 그냥 무거운 게 아니고 훨씬 더 무겁대요. 누가? 그래서 this box is much heavier than this chair. 네? 몰라, 내가 여기 뭐지 있잖아. 뭘까? 그래서 훨씬 배틀. 훨씬. 올라 스틸 이븐 far 뭔가 far 하나 빠졌네. 스틸 멋지. Still even a lot far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far 오 됐습니다. 예. 190쪽부터 수업 계속. 수고들 했습니다. 따니는 먼저 가세요. 아빠 할 일이 있어서. 재현이 나 피대쳐요. 아, 민규야, 나 빼드림이었구나. 네 이름도 빼드림으로 했습니다. 재현이 나 피대쳤어요.